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번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네 친구입니다. 네. 네. 2004년생이시죠? 저도 2004년생입니다. 알아요. 네. 네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가 뭐야? 하나도 모르겠다. 생활하면서 나한테 서운했던 거 없었어? 딱히? 고마웠던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가 그때 보석하면서 때 내가 되게 노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얘가 그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줬을 때 좀 고마웠던 것 같아. 얘가 그때 기억이 안 난다. 그랬던 것 같아. 친구였으면 좋겠다는 뭐 멤버 현재 있어? 재혁이 형이랑 지훈이 형. 왜냐면 둘 다 뭔가 재밌잖아. 좀 유쾌하고. 나는 그렇게 두 명인 것 같아. 너는? 나는 준규 형이랑. 어 맞아. 아사유. 아사유. 어 이유 좀 말해줄래? 아사유 형은 저랑 성격이 막 잘 맞고 친구였으면 더 뭐 편하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준규 형 그냥 지금 방 같이 쓰면서 재밌으니까 뭐 그러는 거고요. 우리 둘 다 친구에 관한 노래 하나 불러줄까? 먼저 불러줘. 안내 연진 너가 예보. 아 맨날 이걸 해준다 진짜. 먼저 해. 아 하나 아이야이야 네가 그저 꿈이라면 와우. 예쁘고 슬픈 꿈이라 할 텐데 아이야이야 그 달콤한 목소리로 넌 내게 말해 You are my best friend. 와우.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5, 6, 7.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세상이 온다고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앞으로 내가 너한테 어떤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? 뭔가 그 같은 나이가 우리 둘밖에 없잖아. 그치.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한 그게 있지만 그치. 나중에는 좀 편하게 좀 뭐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. 그래. 어 좀 아직 우리 둘 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알아가면서 좀 둘이 같이 얘기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. 좋은 것 같아. 파이팅! 파이팅!